국세청이 지난 7일 열린 2016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체납자를 등급별로 분류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6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 현황 보고 지금 살펴봅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청 소관세수는 총 15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조 100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특히 한 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비는 67.2%로 전년 동기 대비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GDP가 4.9% 성장하고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 데다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경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청은 비과세 및 공제 감면 정비와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등의 세법 개정 효과와 함께 새로운 전산 시스템인 엔티스 기반의 맞춤형 안내와 성숙한 납세의식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산업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다양한 경기 변동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세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납세자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효과적인 신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납세자의 신속한 국세증명 발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3,300여 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사업자 등록 증명과 휴 폐업 사실 증명, 납세 사실 증명, 소득 금액 증명 등 모두 13종의 국세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가 개시됐는데요. 이 밖에도 이달 중 모바일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 조회와 팩스 전송이 가능한 전자사업자 등록증 도입과 함께 11월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 전자계산서 발급 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 비율을 낮추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요. 아울러 사후검증은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하고 경영 애로를 겪거나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과 함께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법 자금 유출, 비자금 조성,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동시에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국세 체납액 5억 원 이상이던 명단 공개 대상도 올해부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올해 6월 전년과 비교해 21.3%가 증가한 8,61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과세 전 과세 기준 자문과 조사 심의팀 활성화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과세 후에는 불복 결과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과세 품질 평가 강화로 과세 책임성을 제고해 신중한 과세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송무 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송무 역량을 강화해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는 공격적 소송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개방과 공유, 소통 문화 확산으로 세정의 투명성과 조직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인데요. 모쪼록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